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험쌤의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 재료 딱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기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들의 필수품, 바로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이 지우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타버릴지 아니면 녹아버릴지, 끓이고 나서 다시 굳히면 지우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우개를 직접 한번 끓여보고 그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지우개를 끓일 때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잘라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면 되려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더 익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 몇 개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지우개 사. 집에 이 정도씩은 지우개 있을 거야? 다들 하나씩은. 다들 저 정도씩은. 좀 하얀 색깔 찾고 싶은데 다 시커멓네. 하얀 색깔? 아 맞아, 이거 하기 전에 잘 지워지는 거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거 나중에 다시 찍으면 되지. 지우개 잘 지워지는 건 다 알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알고 있어. 아 알았어. 살은 하얀데. 막 자른 척. 막 다 자른 척. 다 자른 척. 이 정도 지우개 잘라줬고요. 여기.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오, fire. 지우개만 넣으면 되는데. 네, 이거 벌써 막 연기 나는데? 여러분 이게 냄새가, 아니 무서워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이런 연기가 나지? 너무. 아니 이런 연기가. 소리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그치? 오. 보이지도 않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바닥은 탔어. 이게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 냄새 난다. 많이 녹았다. 약간. 뭘 비유해보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약간 그냥 풀? 풀? 풀 맞아. 뭔가 풀 같고 떡? 약간 일단 이 연기는 확실히 요리하는 연기야. 뭔가 하고 있어. 야 너 여기 봐. 여기 상황 봐. 나는 흠이 났어. 이거를 담을 용기가 따로 있어야 할까? 비유도 빨리 죽겠다. 이렇게 지우개가 다 녹아가지고 풀처럼 변했고요. 얘를 컵에다 담아서 한번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잠금이 같아. 이 질감을 찍어줘야 돼. 이 질감. 뭐 같아? 가래침? 금방 굽는다. 신기하다 근데 진짜. 일단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지우개가 다 굳었어요. 꺼내서 한번 만져보면 실제 지우개 촉감이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말랑말랑하고 뭔가 비슷해요. 실제로 이 지우개를 끓여서 만든, 다시 굳혀서 만든 이 지우개가 원래 지우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글을 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원래 일반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우개로 지우는 건 지울 만한 의미를 적고, 안 지워지는 건 안 지울 만한 어떤 그런 걸 적는 거지. 우와. 괜찮지. 왜? 지워지면 웃기겠다. 빌어. 지워지지 않게.
확실히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약간 심지어 이런 효과까지 있어. 안도 효과. 안도 효과. 일단 이 지우개가 글씨를 지을 수 있는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이 종이의 틈 사이로 묻어나면서 글씨가 써지게 되는데, 지우개는 종이에 부착된 흑연을 감싸며 말아내면서 흑연을 종이에서 떼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우개를 녹였다 굳히는 과정에서 지우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이나 내구성, 흑연을 끄집어내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